러브 잉글리시 에릭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준비부터 노는 모습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오늘 또 골프 라운딩이 있습니다. 지금 7시 반이에요. 라운딩이 1시인데 여자들은 준비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막 옷도 막 골라야 되고 이래가지고 전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이시죠? 제 보세요 지금. 아직 자고 있습니다. 오빠야. 일어나세요. 준비해야지. 우리 오늘 아주 큰 모임이 대전이 있는 날이야. 안 일어나면 돼. 저기요. 저기요. 준비하셔야죠. 알람 못 찾았어. 오빠. 일어나야지. 지금 이제 거의 8시 다 됐어. 우리 9시 나가야 돼. 아, 할 수 있어. 그럼 너 메이크업 하는 거 안 볼 거야? 얼음 켜볼까? 모닝! 준비 안 할 거야? 나 준비한다.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저게 사람인지 이불인지 저기 발가락만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9시 출발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얼마 안 남았어. 나 빨리 준비해야 돼. 항상 이런 식이야. 약속 있으면 1시간 반,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나 깨워요. 정말 안 일어나. 그러면 10분 전에 딱 일어나요. 그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다 해.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러지? 나 저는 혼자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라운딩 메이크업. 오늘 아주 중요한 라운딩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순위 결정전을 할 예정이에요. 꼴찌가 하면 안 되겠죠? 왠지 불안합니다. 꼴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공이 더럽게 안 맞더라고요. 하지만 참여한다는 게 의의를 두고 가겠습니다. 일단 팩을 먼저 하고 비초를 하겠어. 저 이제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될 거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마스크 시트를 아침에 붙이다니 또 귀찮아. 그러니까 두피도 살린다는 발목에 리뉴인 팩으로 일단 아침 팩을 해주고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팩을 한 5분 해야 되니까 아침 ABC 주스 애플 비트 캐로 얼마나 좋을까? 남자는 준비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니 브라이언은 준비할 게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지 않나? 저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발가락 꼼지락꼼지락한 소리 들립니다 지금. 일어났어? 나 몰랐는데 발목 리뉴잉 팩이 슬리핑 팩처럼 막 저녁에 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닦아내는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이제 되살아납니다. 오늘은 라운딩이기 때문에 너무 진한 화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이를 안 닦아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영상에. 난 생각 안 났냐? 언제부턴가 모닝 키스는 모닝 허그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혼 같고 알콩달콩합니다. 절반 정도 했습니다. 속눈썹 펌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뷰러를 안 해도 되고 화장을 지워도 속눈썹이 뷰러를 했어. 화장은 좀 신경 쓰는 이유가 이제 마스크를 야외에서 안 쓰잖아요. 여기까지 신경 써야 돼. 옛날에는 여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여기를 해야 되니까 눈화 정도 뭔가 맞춰서 좀 더 진하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화장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된달까? 오늘은 좀 두껍게 발라볼까? 두께 시처럼? 완성! 이제 옷을 입습니다. 어? 양치랑 세수만 하고 올게. 아직도 안 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나요? 뭐 저기 팀원들 차질 없이 출발하는지. 동반장이야? 그래서 형이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 난 이렇게 옷만 입으면 되는데. 아니 보십시오. 이제 일어나고 양치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해. 오빠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진짜 못생기고 더럽고 머리에 맨날 채집 짚고 다니는 여자라서 인기 없었을 거야.
나는 효율이 좋아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내 시간을 안 뺏겨서. 나는 지금 뭐 할지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 아직도 한 15분 남았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화장실도 갈 수 있어 이 시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이해할 거야. 무슨 군대야? 군대의 기본은 이불 정리라고 들었는데 아까 내가 이불 정리했는데 정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 내가 했잖아. 아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에 있다 이거지. 얘가 골프 칠 때 가져가는 그 가방인데 지금 그거 싸는 거야? 이제 싸야지. 미리 준비한 거 아니야? 이것도 다 포함돼 있어 이 시간에. 다 이거 준비돼 있잖아. 옮기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이쁘고 상가 저번에 라운딩 갔다 온 거 그대로 있잖아 지금. 그니까 상가 티 황금 주머니. 아니 전 보세요, 저는 이미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다고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오늘 싸워놨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골린이라서 이거 봐, 내가 또 공을 다 그렸어. 이거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주머니에 딱 담아놔야지. 이래갖고 결국에는 준비한 시간 똑같아지는 거야. 뭐 입을 거야? 오빠 뭐 입을 건데?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아, 내 옷장입니다. 골프 옷장.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지금 조금 날씨가 오늘 좀 덥다고 얘기가 더워 더워. 치마를 입을 예정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입으면은 이제 이겨를 입는 거야. 근데 이게 긴팔이긴 하지만 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치.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안에 티셔츠를 입으면 요게 이제 기호 1번 오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호 2번. 이렇게 이것도 이쁘네. 아니 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이게. 그냥 탁 가면 되는데 이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라고 이게. 이것도 정리하네. 뭐 또 모자가 또 지금 저 주황색을 입으면 모자를 뭐 쓰냐 이거야. 저희 주황 모자인데. 아니 흰색 모자 하면 예쁘지 않을까? 흰색도 여러 가지가 있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자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내가 입고 저기 해볼게. 뭐 입을 거야? 나는 간단해. 요거 바지에다가 더우니까 반팔스? 얘 어때? 시원하게 이렇게. 뭐 나시야? 아니야 아니 이게. 옷을 그니까 내가 아직 뜯지도 않았어 이거. 약간 야숨한데 얘도? 이거 좀 샤크시한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맨날 PSG만 입어. 아유 저도 한번 주세요. 파슨지요.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제가 비지갈리 기가 막힌 데 있거든요. 거기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나 또 정해줘봐. 나는 이렇게 입었어. 나 입었잖아. 그리고 이제 봐봐. 이게 똥 장물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벗을 수도 있어. 양말을 또 골라야 돼. 아 나 이거를 많이 쓴다고 치자. 약간 애봉이 같은데. 이렇게 써요. 이게 초록색이고 안에 게 초록색 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를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렇게 짧은 빨간 거 신을까? 묵도를 안 벗으면 빨간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벗고 칠 것 같거든 결국에는. 그러면 초록색이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둘 다 가져가서 전반에 빨간 신고 후반에는 초록색 신어.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팔을 전반에 하기 위해서 나이스 팔을 신겠지. 알았어. 나이스 팔. 이러니까 네가 살도 안 찌고 오래 걸리는 거야. 이미 계속 움직이잖아. 저기 뭐야 사포 있냐? 사포요? 아니 아저씨들이 메리아스 입죠. 메리아스를 입어. 이거라도 붙여. 뭐 있어? 너무 심하지 않아? 너무 니구리? 너무 다 심하다. 지금 저거 지금 How do you do에 붙이려고 지금. 아니야 이거 이런 걸로 테이프로 붙이면 되나? 그것도 붙여줄게 내가. 남자들도 이러는구나. 브라자를 해봐. 잠깐. 지금 이거 붙였어요 제가. 그게 쳐봐. 어? 포함이 안 됐거든. It doesn't work. 안 보여? 아니 조심해. 저 반창고로 해야 돼. 이게 너무 얇은가 봐. 아, 그래? 어떡해. 아 늦었어 우리 지금. 어제 입었는데. 왜? 100%는 아닌데. 아 빨리 가야 돼 지금. 늦었어요 지금. 아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치워야 돼. 출발했습니다. Nice weather, you? 저는 그래서 라운딩 전에 상큼하게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렇게 큰 거 보세요. 블루베리 눈에 아주 좋답니다. 항산화 효과도 있어요.
아, 이제 오늘 모이는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이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독일 생활했을 때 같이 있었던 멤버들이랑 예전에 또 우리가 밴쿠버 생활했을 때 같이 있었던 멤버들이랑 물론 그들은 서로를 몰랐지. 하지만 이제 우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같이 뭐 저녁을 먹고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나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거든. 처음으로 제1회 언즈롭의 골프 라운딩을 오늘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꿀과 젖이 흐르는 용인시에 위치한 써닝포인트라는 CC에서 저희는 오늘 써닝포인트라는 데를 왔는데 여기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지금 꽃도 저렇게 펴있고 이렇게 물도 있습니다. 물은 예쁘지만 칠 때는 아주 무섭죠. 퍼팅 연습을 친구들이 하고 있지만 저는 사진이나 찍으려고요. 해봤자 잘 안 되더라고 어차피. 오빠의 포부 8명이서 치는데 몇 등 하실 예정? 1, 2위를 지금 다 타야지. 뭐 등수가 중요합니까? 타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타수가 중요하죠. 90대 초반 치면은 네. 내가 봤을 땐 안전빵일 것 같고 아... 100개 넘어가면은 저기 보이지? 저기 오면은 이제 내 클럽 갖다 쓰면 돼. 갖다 던질 거니까 체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에린의 포부는 어떻습니까? 저요? 저의 목표는 모르게 치면은 머리가 새해지더라고. 120개 목표. 120개 목표? 그러면 참가상인데? 참가상이 몇 등이냐? 7등. 아니 오늘 7등만 아니, 해도 아 꼴찌 안 하자가 목표. 꼴찌 안 하자가 목표. 예민해. 우리가 고주방이 되네. 이렇게 그냥 쳐야 돼. 감사합니다. 아, 브라이언이랑 나랑 이제 다른 팀이기 때문에 오빠 잘 쳐. 우리 오늘 헤어져서 치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 중간 중간에 만납시다. 네. 안녕. 안녕. 잘 치고 있어? 끄면 안 돼? 우리 되게 행복해. 나 지금 드라이버 커버 씌웠단 말이야. 왜? 아 자꾸 슬라이스 나갖고 공 좀 팔아봐. 나도 공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 한 개 만 원. 나도 공이 없어. 한 개 만 원. 수윤이 잘하고 있어? 네. 언니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왔지만 그때가 정말 잘 치고 후반에 말아먹었죠. 정말 좋다. 그리고 나는 퍼팅이 너무 많아. 막 3-1 하고 3퍼트 하고. 오. 다 치고 나왔습니다. 저희 잘 쳤나요? 이 좋은 날에 무슨 구경을 누리겠다고 2시간 반씩 차 타고 와갖고 말이야. 집에서 그냥 어린이날 특선 영화나 볼걸. 친구 커플이랑 라운딩 나가기로 했거든요. 취소하면 안 되나? 진짜 진심이야. 연습해야지. 너무 못 치는 것 같아. 밥 그래. 먹으러 갑시다. 아직 감이 길어. 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수영씨 가겠습니다. 언즈롭의 표창장 수가 있겠습니다. 웃기게 된 경기를 선물 참가상 순위 7위 스코어 136타. 얘네들도 부발하시고. 아, 네. 아 후보가 상. 나는 뭐야? 어? 장녀상. 장녀상. 누나 저도 같은 상이에요. 너 몇 개 쳤냐? 132. 앞자리가 다르네. 아 그럼. 그래서 다음번부터 이제 스크린을 가거나 필드를 가게 되면 아, 요... 이 순서대로 투샷을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첫톨 최강자. 아, 첫톨 최강자. 전반 최강자. 전반. 전반에 강하신. 건달기 3개 주시고요. 예, 예. 갈비는 몇 개나 남았어요? 많아요. 많이 남았어요? 다 드시기요? 진짜 많이 남았어요. 예. 아, 너무 배고파. 다 먹으려는 줄 알았네. 네, 시도해볼게요. 네. 다 탈 거야. 몇 시까지 하세요? 네, 4시까지예요. 아 너무 재밌다. 아 그러니까. 야 너 때문에 일찍 온 거야. 베트남 갔다가 아, 랭킹 전하려고. 좋아 좋아. 젓가락으로. 아 진짜 맛있다. 일랑 오빠도 식사하고 가시지. 왜 그래? 잘 먹고 집에 와서. 꽂히고 사우나하고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배만 났으시고. 통화 아저씨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술 안 먹었다. 차도 많이 치고 밥도 많이 먹고 진짜 죽여 진짜. 너 새끼 죽여! 오늘 제1회 언즈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언즈로 투어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상 순위 1위 브라이언, 스코어는 104타. 104타가 1위입니다. 위 사람은 언즈로 투어에서 주관하는 2022년 랭킹전에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 1회 최우수상으로서 드라이버가 조금 슬라이스가 났어. 2020년 후반기에도 또 이 1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고. 후반기에는 몇 개 치실 예정이십니까? 저보단 잘 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장려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언즈로 투어에서 1등을 하신 언즈로 불빠따 브라이언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장려상 이름 김애린이, 순위 4위, 스코어 125타, 이하 동문. 50개. 50개. 아, 진짜 몇 개 없어. 1등한테 미스팩이란 걸 없는 거야. 이것만. 나 지금 없는 살림에 50개를 냈단 말이야. 자, 요거. 속에서. 요거.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하자고. 200개. 200개? 많이 치웠네. 어? 안녕.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제발 플리즈. 술 그만 먹어. 인싸 제발 팔로우. 안녕.